2020년 1월 1일 현재 시간 약 오전 3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매일 산행하는 길에 약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두 대의 차를 타고 나눠 타고 저와 같은 곳으로 아차산 정상까지 해돋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조용하게 저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으니 덜 무섭네요. 지금 눈이 옵니다. 눈이 여태 안 오다가 1월 1일 날 눈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제가 명상하는 명상바위를 지나서 아차산 사부로 정상까지 약 1시간 안쪽으로 걸릴 것 같은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입에서 김이 납니다. 물 한 병, 랜턴,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즈모 포켓, 이렇게 소지하고 추위를 위한 안전무장을 한 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이 계속 오고 있네요.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차산 정상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 인생에서는 아차산에서 해돋이를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돋이를 본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보러 가고 있고요. 첫 번째는 해돋이를 봤었습니다.
눈이 오기 때문에 오늘 해돋이를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차산 사보로 제가 가고자 하는 정상입니다. 음악 소리가 나는군요. 아마도 우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하는가 봅니다. 올라가는 길은 깔딱고개 한 개 정도, 그 외에는 매우 평탄하고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이 코스는 평상시에 제가 산책을 위해서, 산행을 위해서 자주 이용하던 곳입니다. 그 어느 해인가 회사 모임에서 지리산 야간 산행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눈보라가 많이 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눈이 계속 옵니다. 싸래기 눈? 큰 눈은 아니고요. 차라리 해돋이 못 볼 거면 제 눈 크기만한 한방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군요. 잠깐 모자를 좀 벗겠습니다. 뒤에 일행들도 따라오는군요. 저는 저의 갈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얼굴에, 얼굴 빈 곳에 부딪히는 눈의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일출 예상 시간은 서울 기준으로 7시 47분입니다. 물론 비가 눈이 와서 구름 때문에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 시간은 그렇습니다. 산불 예방. 비록 해돋이는 못 본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또 2020년 1월 1일에 이렇게 아침 산행을 아니 새벽 산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행운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는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매너 있고 기본기가 갖춰진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들도 많이 돈을 벌고 저도 합리적으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돈에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금세 떨어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또 떨어지고 그것도 반절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하다하죠. 그래도 바보같이 자꾸 있다가 손실을 많이 봅니다. 2020년도에는 과거에 그런 없던 행운이 2020년도에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도 더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살면서 팍팍한 루틴한 그런 일상에 가끔 금전적인 행운이 더해진다면, 예상치 않았던 금전적인 행운이 더해진다면 참 기분 좋겠죠. 눈이 계속 옵니다. 사려긴 눈이. 그치고 멋진 해돋이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이북을 8,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아이패드로 이북을 책을 읽다가 나왔어요. 책의 내용은 다 읽고 나면 기회가 되면 리뷰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곧 그나마 평탄한 길이지만 그나마 깔딱고개가 곧 나올 예정이에요. 물론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상바위까지 이어질 겁니다.
동해안이나 영인안이나 기타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멋진 해돋이를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설탕고개를 다 올라왔고요. 이제 명상의 바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차산 사부로 450m. 여기 오른쪽 길로 가면 명상 바위가 있는데 저 명상 바위는 이따가 내려올 때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길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닌데, 원래 아차산 산행하시는 분들이 오르는 곳은 저쪽 주차장 짝이죠. 전에 저도 그쪽으로 갔었고요.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새해 어두운 새벽 어둠을 뚫고 아차산을 건강하게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그런 삶을 한 해를 보내려 합니다. 당연히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에 암사대교와 구리, 암사동 일대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잠실, 롯데타워까지 저 멀리에 보입니다. 텐트가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저분은 아차산 정상을 넘어 해돋이에는 관심이 없고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이쪽을 지나서 아치울 마을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빛을 조금 더 퍼지게 했습니다. 이 랜턴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밝습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고요. 눈들이 제법 쌓여가려고 하네요. 시리야, 지금 몇 시야? 시리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 알려줘. 애플워치에 물어봤는데 미세 신동은 있는데 대답 7시 5분입니다. 들으셨죠? 오전 7시 5분이래요. 한참 만에 대답을 하는군요. 47분에 뜨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내려오시는
일어가시는 어르신을 뵙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부루가 코앞인데요. 사부루가 낮에 와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햇볕만 피할 수 있다면 전망도 좋고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아차산 삼부루를 가면 왼쪽으로 가라라. 여기가 불의 둘레길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가 아차산 사부루. 오른쪽에서도 내려오고요. 사부루 정상에 다 와 갑니다. 사람들이 벌써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갈 곳이 저기야. 저기. 저기. 제일 왼쪽. 제일 왼쪽이라고. 아니, 왜? 왜? 아니, 내가. 우리가 갈 곳이 저기라고. 아니, 내가. 야, 얼마 안 돼. 금방 가. 금방 가. 그냥 여기만 가 갈래. 아니야. 잊어버렸잖아. 여기서 이제 일로 와. 거기 좀 하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와. 산을 하다는 딱 쉬는 장소, 거기다 쉬고 정리하고 하고 움직일 때는 뭘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잊어버린다고. 딱 앉아서 하고 단둘이 하고. 마이크 소리 들리잖아. 저쪽 산을 저기도 행사해. 여기저기 행사하는 거 아닐까? 신년이니. 저기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가자.